방학을 맞아 계곡을 찾은 대학생들이 물 소용돌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.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구시의 한 계곡에서 대학생인 20대 A씨 등 4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물에 빠진 일행 중 신고자인 한 명은 탈진 상태로 119 구급대에 구조됐으나 나머지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들은 계곡에서 미끄럼 놀이를 하다가 물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익사로 명확해 별도로 부검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.